방금 소개를 받은 노경희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에서 재직하고 있고요. 제 전공은 전통시대 동아시아 비교문학, 그리고 문화교류, 출판문화사를 주로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서에는 17세기 전반기 한중문학교류와 한양의 탄생, 목간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제가 이걸 쓴 것은 이따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 중에 많은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혹시 더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책을 보시면은 오늘 강연을 듣고 책을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여기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번역서로는 일본 학자들의 책인데요. 명말 강남의 출판문화와 에도의 독서열이 있는데 이 책들도 오늘 이야기들 중에 가끔씩 나올 것이라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백과전서라고 하는 책은 사실 보통의 책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거질이고 그리고 또 되게 많은 정보, 백과잖아요. 많은 정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많은 정보가 먼저 유통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거질의 책이 등장할 만한 인쇄 출판 문화가 발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서양의 18세기와 동양의 18세기의 인쇄 출판 문화 사정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동양, 특히 조선. 조선은 그나마 또 한중일 안에서도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사실 18세기, 19세기까지 출판 문화가 현저하게 덜 발달된 상황이어서 우리가 백과전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백과전서가 뭐 널리 출판되어가지고 보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한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백과전서라는 것은 다양한 지식이 세상에 소개가 된다는 것인데 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18세기는 이제 성리학이 가장 주요 사상이었고 나머지 다른 사상에 대해서 움직임은 있었지만 그것이 또 이렇게 서적 출판이라든가 인쇄를 통해서 널리 보급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뭐 열하일기라든가 뭐 다산정약용의 여유당전서 이런 책들을 여러분은 너무 당연하게 그게 지금 그렇게 유명하니까 그 시대에도 너무 유명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열하일기도 조선시대 내내 금서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필사본으로 그래서 간신히 유통이 됐고 여유당전서는 다산이 유배 가서 쓴 책들이어가지고 그 다산이 사실 패족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산 생전에는 출판이 못 됩니다. 전혀 출판이 못 되고 출판을 너무 하고 싶어 하죠, 다산은. 그래서 아들들 시켜서 나 죽거든 제사상에 다 됐고 내 책이나 출판해가지고 올려라. 음식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런 말까지 남기는데, 불행히도 다산의 저술이 전부 다 완간되는 것은 다산 죽고 100년 뒤입니다. 네. 그래서 다산이 1836년에 서거했는데, 다산의 여유당 전서가 완간이 되는 것은 1938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을 기념해서, 그때 이제 정인보라든가, 최익현이라든가 여러 뜻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책을 출판합니다. 다산 선생님 소원 들어주자고.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께 오늘 백과전서의 계보와 다양한 지식 편집 시장이 아니라 인쇄 출판과 어떤 지식에 대한 욕구를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서는 지금 저희가 조선시대의 이런 출판과 인쇄 상황을 알아야지 그 시대가 그러니까 되게 특별하거든요, 조선이. 그러니까 서양하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일본의 출판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당장 바로 옆에 있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너무나도 다른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과전서라고 할 만한 비슷한 유형의 책들이 18, 19세기에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상과 배경과 욕망에서 그리고 어떤 물적 인프라에서 그런 것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이전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고 정말로 백과전서의 계보와 다양한 지식 편집 시장이 궁금하시면 네, 박물관 측에 말씀하시면 제가 다음번 강좌에 꼭 백과전서의 계보와 다양한 지식 편집 시장에 대해서 남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다양한 지식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인쇄 출판의 발달,
그래서 먼저 인쇄출판의 발달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양의 상황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사실 이건 아주 긴 이야기인데 이제 문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동양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한자는 갑골문입니다. 갑골문. 갑골문은 거북이 등껍질이 아니고 배딱지입니다. 배딱지. 등껍질은 너무 딱딱해가지고 거기에는 뭐를 새길 수가 없고요. 이게 배껍질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고리잖아요. 그 염소라든가 아니면 양이라든가 이런 동물들, 짐승의 뭐 어깨뼈, 이런 뼈들에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아마 다들 들어보셨겠죠. 이게, 현재 가장 오래된 한자의 형태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이 갑골문의 발견에 있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되게 오랜 기간 이 갑골문이 은나라, 하은주에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에서 은나라의 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은나라가 진짜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공자가 얘기를 했고 뭐 사기에서 써있고 해서 전설상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존재했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 갑골문이 가장 오래된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발견된 지는 10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900년대, 20세기 초에 처음 제대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땅에 묻혀 있거나 관심을 못 받았는데 20세기 초에 이 동네가 옛날에 은나라 그 도읍지가 있던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가끔 땅을 파면은 동물의 뼈에 문자가 새겨져 있는 게 있어서 이거를 용의 뼈라고 불렀어요. 용골이라고. 그래서 그게 한약재로 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약방에 팔고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 마을 사람들이 그거를 20세기 초에 서양의 한 학자가 북경에 와서는 이 뼈를 발견하고선 이건 좀 뭔가 이건 되게 특별한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 수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났죠. 이거를 그 서양 학자한테 가져가면 되게 비싼 값에 팔 수 있다. 그래서 또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 그 사람들이 또 가짜를 또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가짜가 그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갑골문이 또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긴 하지만 뭐 어찌됐건 그 학자 덕분에 조사를 시작해서 내용을 봤더니 이게 사마천의 사기의 제일 앞에 나온 은나라의 그런 왕의 족보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서 보니까 이게 바로 그 소문으로만 존재하던 전설상의 갑골문자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연구가 됐죠. 그래서 이 갑골문은 가장 오래된 문자지만 사실 가장 최근에 알려진 그런 문자라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2000년 전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설문해자라고 하는 허신이라는 사람이 지은 한자 사전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 사전을 지은 게 이제 2000년 전의 일인데 그 허신은 이 갑골문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그냥 그때까지의 자료만으로 이제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자에 대해서 이러한 뜻일 거라고 썼는데 문제는 이 갑골문자는 그보다 더 몇천 년 전에 쓰이던 한자고 가장 오래된 한자다 보니까 허신이 말한 게 뭐 맞는 것도 있는데 틀린 것도 있어요. 틀린 것도 있는데 문제는 허신의 설문해자는 무려 2000년 동안 가장 오래된 한자 사전으로 아주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고 2000년 동안 학자들이 그 설문해자를 기본으로 삼아서 또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갑골문이 이제 2000년 만에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한자의 문자학이 사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수정되고 새롭게 연구되고 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건 이제 이렇게 갑골문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청동기의 명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문자를 기록한 도구들을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방금은 이렇게 뼈에다가 뼈나 껍질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청동기라고 해서 이게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고조선 시대, 중국으로 치면 한나라 이전,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 그쯤에 이렇게 그릇을 청동으로 만들고 그 안에 이 그릇을 어떠한 배경에서 만들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 뚜껑을 열면은 그 안에 이제 평평한 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새겨놓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갑골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청동기의
새겨놓은 글자가 가장 오래된 글자고, 이게 쇠에다가 새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금문이라고 부릅니다. 금문, 쇠금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금문이 바로 쇠에다가 새긴 글자가 금문이고요. 근데 이런 청동기는 그 시대에 아무나 다 갖는 그릇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뭐 제후국의 어떤 상징이라든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뭐 큰 공을 세웠을 때 국가에서 나눠준. 그러니까 왜냐면 이 당시에 청동을 재련하는 기술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기 문명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아까 이 갑골문은 전부 다 이 내용을 보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그 결과를 적은 것입니다. 뭐 왕이 오늘 사냥을 할 것인데 어떻냐, 길하냐 불길하냐 이런 거 점치고 그 내용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그렇고 이 다음 시대도 그렇고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향유를 하는 집단은 그 집단의 가장 최상위 집단, 제사장, 그 다음에 귀족들, 왕들, 이런 지배층, 지배층들만이 이 문자를 향유하고 이 문자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직 책이 나오기 이전 시대인데, 책이 나오기 이전 시대의 이 문자라는 것은 우리 일반 서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귀족, 저 상층 계급의 사람들의 향유물이었다. 이런 것을 먼저 이렇게 딱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금문 다음이 이제 주간, 목독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대나무를 갖다가, 이것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또 특수한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거에 좋은. 그래서 그 대나무를 다 쪼개가지고 불에 한번 그을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뭐 이렇게 그냥 이 점치는 것처럼, 점집 가면은 이렇게 그 대나무 점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그릇 안에 보관하기도 하고, 근데 이러면 순서가 너무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서에 맞추면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줄로 이렇게 딱 두 줄로 묶어요. 묶어가지고 돌돌돌돌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책이라고 불러요. 책 한자를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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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는데, 이게 바로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줄로 묶은 그런 흔적이에요. 그게 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책은 이런 걸 책이라고 하는데, 이제 선생님들 잘 아시는 그 위편 3절 있잖아요. 그 논어에서 공자가 주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말년에 가죽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위편 3절이 나오던 시대의 책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끈이 이 가죽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열었다 닫았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끊어졌다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책을 떠올리고서 공자가 그 책을 하도 열었다 닫았다 해서 가죽끈이 끊어졌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그게 다, 그러니까 상황이 다릅니다. 공자 시대에는 종이가 없습니다. 종이책이 아니고 이런 주간으로 만든 책이어서, 이렇게 생긴 책이어서 바로 위편 3절 고사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간 목독이 이제 그다음에 그 나무로 된 이런 쪼가리 같은 것들로 이제 필기를 하고, 그다음에 나온 것이 비단입니다. 비단. 비단에다가 필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제 붓으로, 똑같은 붓으로 글씨를 써도 이 대나무에다가 쓰는 것과, 뭐 이 앞에 것은 뭐 아예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붓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건 파내는 거고, 이거는 주물을 만들어서 새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드디어 붓으로 쓰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다가 쓰는 것과 비단에다가 쓰는 것과 종이에다가 쓰는 것이 얼마나 차원이 다른 일인지. 그래서 사실 이 비단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글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쓰는 게 목적이었지, 이거를 뭐 서예를 갖고 뭐를 하겠다 뭐 이런 게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비단이 나오고, 그리고서 드디어 한나라 때 종이가 나옵니다. 종이의 탄생이, 그러니까 처음에 문자가 등장을 하고서, 문자는 기원전, 그 갑골문은 뭐 2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종이는 이제 한나라 때 나오죠. 한나라 때 권자전, 그 한나라 때 처음 등장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종이에 쓰기 시작하죠. 근데 이 종이의 발명이 왜 중요하냐면, 비단은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도 여전히 글씨와 글자라는 것과 어떤 글자를 적은 정보의 유통이란 것이 아주 한정된 계층에만 이제 소유가 되어 온 것이었지만, 이제 이렇게 종이가 발명이 되면서 종이에
본격적으로 글자를 쓰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죠. 정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 정보가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굽이 말로 듣고 이제 기억을 하든가 뭐 사실 뭐 기억할 만한 정보가 주어지지도 않죠. 근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문자를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의 얘기였는데 이제부터는 그것이 어떻게 책의 형태로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시는 책의 형태로 갖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방금 이렇게 비단 같은 경우를 이렇게 돌돌돌 말았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비단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묶는 게 이제 권자 형태의 장정인데 여기서 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까 책이라는 말은 주관이었고 여기서 권이에요. 그래서 권은 원래 여러분 지금 책을 세는 단위가 한 권, 두 권, 세 권이잖아요. 이거 하나가 한 권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기 하나에 쓸만한 분량을 한 권 정도로 생각을 했죠. 물론 이거는 뭐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권은 여기 보면 이게 돌돌돌 말았다는 이런 표시가 있죠. 그래서 권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제일 처음에 책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무래도 너무 불편해요. 제일 앞부분 안쪽 거를 보려면 다 펴야 돼요. 너무 불편하잖아. 나는 저 앞에 거를 읽고 싶은데 거기까지 다시 가야 되니까 너무 불편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정을 고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풍장이라고 선풍이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접습니다. 이제 지금도 불경사적들 보면은 옛날 불경사적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이걸 이렇게 다 접어가지고 이렇게 딱 하나로 모으면은 이제 자기가 보던 곳을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보기 좀 쉽게 했는데 이제 이거의 문제는 사실 여기 이런 부분이 너무 찢어지기가 쉬워요. 달아가지고 다 잘려요. 잘려. 그래서 남아있는 책들 보면은 이게 결국은 다 잘려가지고 아까 그 주관처럼 이게 종이가 이렇게 잘려가지고 남아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호접장이라고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나무로 하나를 쫙 판면을 해서 책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다 반씩 접어가지고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풀로 이렇게 붙이는데 이거는 이 사이사이가 이렇게 공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런 그 옛날 책들하고 좀 다르게 사이사이에 여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접고 이거를 여기 뒷부분만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흰 여백이 있어서 나중에는 뭐 여기다가 막 종이가 워낙 귀하니까 또 다른 걸로 막 채우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배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그 마지막에 나오는 선장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이거를 앞에 거는 안쪽으로 접었다면, 그러니까 글씨 내용이 안쪽으로 오게 접었다면, 이 포배장부터는 바깥쪽으로 오게 접어서 이걸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여기를 이제 다 묶고 표지를 씌우는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보기에 불편하지 않죠. 이 경우에는 이제 자꾸 중간에 하얀 여백이 들어가니까 보기에 불편했는데, 이거는 이제 보기엔 불편하지 않는데, 대신 이게 표지가 너무 빨리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게 바로 여러분이 고서 하시면은 딱 보시는 이 선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안에 내부 형태는 바깥으로 접어가지고 이거를 다 모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실로 묶습니다. 실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딱 펼치면은 이제 바깥의 내용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단단하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딱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장군이 이게 완성이 된 이게 명나라 초 정도의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 발명인데 이것조차도 한 1400년대 1500년대 그쯤에 완성돼서 조선시대 내내 이제 이런 형태의 책으로 보급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가 한 2000년 전쯤에 나왔으면은 그 이후에 1000년 정도는 이거를 어떻게 책의 형태로 만들까를 되게 다양하게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이게 한 천 몇백 년 만에 이런 형태가 나와서 이게 한 500년이 또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 팁을 여러분이 이제 오늘 수업을 들은 보람을 하나 느끼게 해드리려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다 똑같이 이렇게 선장본을 쓰는데 유일한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책이 커요. 좀 커요. 커서 우리나라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침이거든요.
이게 다섯 개예요. 우리나라 책은 거의 다섯 개예요. 근데 중국과 일본의 책은 그냥 거의 네 개예요. 거의 네 개. 그러니까 크기가 달라요. 이거 이렇게 똑같이 제가 똑같이 놨는데 사실 요거 한 3분의 2밖에 안 와요. 중국과 일본 책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뭐 한중일 책 보시면 안에는 다 한자고 바깥에는 뭐 하얀 거는 뭐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일 텐데 이것만 보셔도 어디 가서 그러니까 종이하고 그러니까 종이가 우리나라 한지고 그다음에 중국이랑 일본 종이가 좀 다른데 종이는 사실 좀 구분하기 어렵고 이게 개수만 갖고서도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는 거의 십중팔구 우리나라 책이에요. 네 개는 중국과 일본 책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책이 또 특이한 점은 능화문이라고 표지의 문양을 이렇게 막 이거를 새기는 거예요. 이게 능화문이 판인데 이게 또 중국이랑 일본이랑 좀 달라요. 이게 지금 중국 책인데요. 중국 책은 보면 이렇게 표지가 이렇게 종이도 얇고 되게 아무 무늬가 없어요. 보통 무늬가 없는데 이거 우리나라 책이거든요. 우리나라 책은 표지가 일단 되게 두꺼워요. 되게 두꺼워. 장지로 만들어서 아주 두껍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문양 보이시죠? 이런 문양을 이렇게 새겨요. 이게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고 이거를 밀랍을 발라가지고 아까 이 판에다가 막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화문을 하는 게또 우리나라 책의 되게 큰 특징에서 여기 보면 오침본에다가 능화문이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일단 우리나라는 표지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중국이랑 일본하고 다르게.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장식도 해서 표지에 손상을 막고 뭐 미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능화문이 이렇게 안에 새겨져 있는 게 판화처럼 새겨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죠? 이거 우리나라 책이에요. 세설신화 원래 중국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새로 찍은 건데 다섯 개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나라 책이 어떤 식으로 출판이 되는지를 그 상황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이라는 게 있으면 책은 크게 전통시대, 필사본하고 출판본, 간행하고 인쇄한 출판본 두 개로 나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필사본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출판 문화가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출판은 아무나 못해요. 출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권력입니다. 책을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의 관판 위주여서 교서관, 중앙의 교서관과 지방의 서원이라든가 사찰, 그 다음에 감영 이런 데서만 주로 찍을 수 있는 어떤 물력을 갖고 있지 보통 일반인들이 책을 그렇게 마음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필사본과 간인본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다 필사를 해야 돼요. 그냥 빌려가지고 베끼는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 필사본은 원고본, 저자가 처음에 쓴 원고가 있고 그다음에 돌아다니는 책들을 베껴 쓰는 전사본이 있습니다. 전사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간인본, 출판본은 목판으로 찍는 게 있고 활자로 찍는 게 있어요. 이게 또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목판으로 할수 있는 물력과 활자, 특히 활자 중에서도 금속 활자. 금속 활자는 아무나 못합니다. 금속 활자는 조선시대 내내 19세기까지 중앙에서만 할수 있어요. 지방도 못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주자소를 갖고 있는 주자소와 교서관에서만 찍어내기 때문에 오직 중앙 관청에서만 금속 활자를 사용할 수 있지 지방에도 그렇게 쓸만한 구리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또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19세기, 그러니까 17세기 넘어가서 아주 권한이 권력이 센 재상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 집안에서 하고 이제 19세기에 중앙의 몇몇 아주 세도가들이 이제 금속 활자의 물력을 활용을 해서 찍어내긴 하지만 거의 기본적으로 이거는 중앙의 활자. 그럼 지방은 어떡하냐? 지방은 다 목판, 목활자. 그다음에 목판은 크게 관에서 찍은 거, 그다음에 사적으로 사원이나 사찰에서 찍은 거, 그다음에 방각본이라고 판매용 서적이 있습니다. 판매용 서적은 거의 목판으로 찍는데, 근데 보통 지금 여러분이 주로 생각하는 출판은 이 방각본이에요, 방각본. 판매용. 왜냐면 선생님들은 다 어디 가서 책을 서점 가서 사시고 그 책을 만들어내는 출판사들은 다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그 책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주요한 출판의 루트가 바로 이 관판본이에요. 관판본. 교서관에서 찍는. 그리고 관판본에서 찍어내는 금속활자본.
그 다음에 사찰과 서원에서 찍는 거. 그러니까 관판은 이제 교서관과 감영.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그 다음에 사찰과 서원에서 찍는 게 메인 책이고, 이 반각본은 18세기 말 19세기에 들어서 간신히 등장도 하고, 간신히 그때 막 찍는데 책 상태가 거의 별로 아주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소설 같은 거 찍고 막 하는데, 주요한 우리의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관판이 가장 메인입니다. 아니면 그냥 필사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판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이제 목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 나무가 필요하고, 이 나무도 그냥 나무로 못 씁니다. 이거 나무를 건조하는데 3년이 걸려요. 왜냐하면 소금기를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나무가 목판이 뒤틀립니다. 뒤틀리기 때문에 일단 이 목판을 만드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 글자 새기는 각수들이 이게 장인들인데, 이게 다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장인들이에요. 아니면 승려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각수를 구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반각본 출판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판으로 이렇게 찍으면은 이제 찍었을 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반을 접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반을 접어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금속 활자. 금속 활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무나 이런 활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구리를 못 구합니다. 구리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무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농기구를 만들어야지. 사실 제일 처음에 태종이 조선시대 최초의 활자가 태종, 그러니까 이방원이 만든 개미자인데요. 개미자라는 활자를 처음에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도 물론 금속 활자가 있어서, 우리 뭐 직지심경 같은 경우 고려 시대에 나오긴 했지만, 일단 조선 시대에 가장 그 금속 활자가 이제 발달을 하는데, 이방원이, 그러니까 태종 임금이 금속 활자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신하들이 다 반대했어요. 이 귀한 구리를 지금 무기하고 농기구를 만들기에도 모자란 구리를 무슨 활자를 만드냐? 책은 그냥 중국에서 수입해다 쓰면 된다. 뭐 하려고 우리가 책을 찍냐? 아니면 목판으로 해라. 막 그랬어요. 그런데 태종이 정 그렇다면 내탕금을 쓰겠다. 그러니까 왕실 돈을 쓰겠다. 왕실 국가의 세금이 아니라 내가 내돈 쓰겠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너네 정승들 중에 몇 명이 돈좀 내라. 기부해라. 그래서 활자를 만듭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그때 만든 게 개미자였고, 그 다음에 그 태종의 유업을 이어서 세종 때그 유명한 갑인자가 나오죠. 갑인자라고 하는 활자가 조선의 대표 활자인데요. 그래서 이제 세종이 태종의 유지를 받아들여서 이제 금속 활자를 엄청나게 개량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조선 전기부터 금속 활자가 문화가 되게 발달을 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책에 가장 세상에서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들이 바로 이 금속 활자본인데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찍기는 찍는데, 일본의 경우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금속 활자를 가져가가지고 기술자도 다 데려가서 따라해서 그때 처음 만들고요. 중국의 경우는 뭐 오래전부터 뭐 중국 사람들 말로는 뭐 당나라 때부터 자기들 활자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보통 뭐 하여간 송나라 때부터 만들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활자는 대량 생산하기에 좋지가 않아요. 책을 많이 찍기에.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책을 판을 찍고 나면 한뭐 100부 많이 찍어야 뭐 100부, 뭐 50부, 100부 진짜 많이 찍으면 200부 찍고 나면 이 판을 다시 또다 없애요. 새책 찍어야 되잖아요. 활자가 좋은 점이 그거죠. 그러니까 아까 목판은 이거 한번 만들어가지고 계속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찍을 수 있어요. 많이 찍을 수가 있는데, 금속 활자는 이거를 계속 바꿔줘야 돼요. 한번 찍고 나면. 그러니까 한번 100부, 200부 찍고 나면 어지간해서는 그 책을 다시 못 찍어요. 그래서 금속 활자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되게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금속 활자 인쇄를 많이 하는 게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책을 그렇게 많이 안 찍어도 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지배층에서. 그냥 한 200부 찍고, 한 200군데 돌리면 그냥 걔들만 책을
읽으면 이제 처음에는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게 뭐 1장 1단이 있는데 되게 다양한 책을 그때그때 빨리빨리 찍을 수 있어서 지식이 빨리빨리 이렇게 유통이 되는 점이 있지만 대신 되게 적은 부수밖에 못 찍어가지고 이게 많이 보급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출판 과정을 보면 조선은 처음에 이게 국가 사업이에요. 책은. 책을 찍는 것. 그러니까 왕명이나 신하들의 진언에 따라서 뭐 이번에 대학과 뭐 논어를 찍어냅시다. 뭐 유생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뭐 그러면 이제 책을 결정을 해요. 조정해서 상의를 해서. 그 다음에 교서관에서 방금 보여드린 이런 금속 활자로 한 200부 찍습니다. 뭐 100부 뭐 이 정도 찍어요. 찍으면 어떤 책은 너무 중요해서 계속 더 많이 필요해. 그럴 경우에 그 금속팔자 인쇄본을 지방 가명으로 보내서 번각을 시킵니다. 번각은 뭐냐? 그래서 목판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시켜요. 이거를 그걸 다 종이를 분해해서 양판 위에 딱 찍어놓고 그대로 이제 파냅니다. 그렇게 해서 대량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자로 인쇄할 수 없는 지도 같은 경우 뭐 삼강행식도 같이 그림 들어가 있는 사파본들은 또 활자로 안 되니까 목판으로 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시험 관련 서적 등 대량으로 필요한 사서삼경류는 또 목판으로 찍어요. 그래서 이런 목판은 나무가 많이 필요하고 각수가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방에서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 그래서 대구하고 전주 이 두 지역이 전통시대에 가장 출판이 왕성한 그래서 대구에서 찍은 것을 달성판이라고 하고 전주에서 찍은 것을 완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구에서 찍은 것을 영영판이라고도 해요. 영남의 가명의 판. 그 다음에 전라도에서 찍은 것을 완영판. 완주의 가명의 판.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목판은 이제 지방에서, 나무 구하기 쉬운 지방에서 이제 많이 찍게 시키고, 이제 활자는 이런 중앙에서 찍죠. 그리고 각 지방의 가명에서 판각된 판본은 교서관에 진상하고, 서적의 인출과 반포는 교서관에서 주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되게 길고 장황하게 드리는 것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디선가 똑같은 책이에요. 뭐 논어인데 하나는 금속활자, 금속활자 중에서도 뭐 세종시대 갑인자다. 그리고 하나는 목판인데 18세기 영남에서 찍은 목판이다. 그러면 똑같은 논어지만 고서시장에서는 가격이 한 100배 차이 날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왜 그런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일단 금속활자, 특히 조선 전기 금속활자는 너무나도 귀해요. 그 당시에 100부, 200부밖에 안 찍었고 그 와중에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다,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가져갑니다. 전부. 우리나라 금속활자 책을 활자 남김없이 다 가져가서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조선 전기 금속활자본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일본에 아주 귀하고 오래되고 유일본들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뭐 임난 이후로 그래서 거의 출판 시스템이 완전히 다 사라져요. 활자도 다 가져갔고 목판은 다 불태웠고 땔감으로 썼고 책들도 다 가져갔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광해군 때 한 제일 큰 일이 중국에서 책 사다 나르고 그 다음에 전국에다가 맨날 전국의 사대부들한테 책 좀 중앙으로 보내라. 그래서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장 과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책이 없어요.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유생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출판은 이제 조선 전기 세종 때 정말 크게 발전을 합니다. 세종 성종 연간에. 그런데 임진왜란 때 한 번 붕괴하고 그 이후에 한 100년간은 그것을 이제 다시 살리기 위한 시기였고 간신히 살아난 게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17세기 들어와, 17세기 후반 들어와서 숙종 연간에 간신히 출판이 다시 살아나고 제대로 꼽힌 게 영조, 정조. 특히 정조. 정조는 그야말로 세종 발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세종이 했던 모든 것을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정조 때 금속활자를 엄청 많이 만들고 책도 많이 찍고 또 중국에서 많은 책을 가져와서 이제 책을 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문화가 발달을 하면서 이제 뭐 백과전설이라고 하는 책들도 이제 사실 그때쯤 돼야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례를 보여드리면, 자,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중국에서 책을 이제 수입을 해요. 이게 당시 선집, 당시 품이라는 책인데, 처음에 이렇게 수입을 해요. 이게 중국 책입니다. 중국 책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신단을 보내서 사오라고 시켜가지고, 이제 갖고 온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표지부터 바꿔요. 안에 건 똑같은데, 표지는, 지금 여기는 이제 사친본 그대로 썼고요. 이거는 중국 걸 살렸는데, 대신 여기 능화문 있죠? 이게 다 우리나라 표지예요. 이게 지금 규장각에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것을 먼저 금속 활자로 찍어냅니다. 이거는 갑진자라고 하는 금속 활자예요. 이게 조선 전기, 전기 금속 활자인데요. 그래서 금속 활자는 한 100년, 50년, 100년 쓰면은 닳아버려서 새로 계속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 때마다 뭐 개미자, 갑인자, 갑진자, 병자자, 을해자 이런 식으로 그 만든 해의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이 활자가 저 활자고 저 활자가 이 활자 같겠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딱 들으면 아 갑진자 그럼 조선 전기 나와야 돼. 왜냐하면 조선 전기밖에 안 쓰거든요 갑진자를.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선 전기의 모든 활자는 다 사라집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거나 일본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이 활자를 보면 활자를 알면 이게 언제 나온 책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선 전기에 나온 아주 귀한 책이에요. 이렇게 허접해 보여도 엄청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갑진자 분이고요. 조선 전기에 나온.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목판으로 찍게 시켰어요. 이거는 너무 이게 많이 공부를 하는 책이니까 당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에서 목판으로 찍은 거고,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5층분이죠? 근데 이책잘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이게 중국 분이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찍은 건데 똑같이 생겼죠?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거를 전부 다 분해해가지고 나무판 위에다가 붙여서 그대로 찍어내서 그래요. 그대로. 근데 직접 보시면, 이거 둘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책인데요. 직접 보시면 종이가 달라요. 종이가 달라서, 종이가 다르고 또 달라요. 살살 실제로. 이거 우리나라 한지고, 이건 중국 종이고, 또 실제로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 판심도 좀 다르고,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중국에서 책을 수입을 해와서 이렇게 조선에서 목판으로 찍어서 이제 유통을 하는 시기죠. 근데 이제 그런 책도 아무나 갖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보통 사람은 다 이렇게 필사를 해서 갖습니다. 큰일 났네요. 네, 제가 진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서관은 이렇게 해서 서적의 인쇄 출판을 하고, 사실 근데 의외로 교서관에서 책과 상관없는 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사시할 때 쓰는 향과 축도 관리를 하고, 도장들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목판, 장서, 주자 관리하고, 도서를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교육, 뭐 이런 거를 하고, 사실 활자 주조는 17세기 이후에 교서관에서 했고, 그전에는 주자소라는 곳을 세종 때 따로 만들어가지고, 주자소에서 활자를 따로 만듭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교서관이 뭐 우리가 뭐 조선의 출판사, 국가 출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책을 만들기보다는 좀 관리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제 이 도서관의 조직을 보면은, 여기 이 성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서관의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나무에 글자를 새기는 사람을 각자장이라고 하고, 주조하는 사람을 주장이라고 하고, 이제 여러 글자를 나누어서 궤에 저장했는데, 글자를 지키는 사람을 수장이라고 해서, 나이 어린 노비가, 공노비가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원고를 읽어주는 사람을 창준이라고 했고, 이제 원고를 읽어야 되니까 글을 아는 사람이 일을 했겠죠. 그래서 수장이 글자를 버려놓고 판에 옮기는 것을 상판이라고 하고, 이거 금속활자 만드는 거예요. 대나무 조각으로 빈대를 메워 움직이지 않게 하는 사람을 균자장이라고 하고, 그 주자를 받아서 찍어내는 사람을 인출장이라고 하고, 그 인쇄를 감독하는 사람은 교서관 관원이고, 그 원고를 교정하는 것을 감독하는 사람은 이제 문신이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관원이 교서관은 이제 수장원, 장책원, 사감, 사준, 이거는 관리들이고, 장인들이 방금 본 균자장, 인출장, 각자장, 목장, 지장, 조각장, 야장, 주장.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제 거대한 이제 출판사가 이렇게 국가에서, 국가 중앙기관입니다. 교서관은 중앙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책을 찍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광해 이 임란 이후에 보면은 이때부터 뭔가 교서관의 질서가 조금 흐트러지기 시작해서 각사 및 사대부 집안의 도서를 새기고 서책을 찍어내며 종이를 재단하는 크고 작은 일까지 모두 교서관의 책임을 지워서 조금만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사정없이 매를 때리고 결박해서 구속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사적인 출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찍으려면 교서관 아니면 지방 가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대부들이 책을 찍고 싶잖아요. 그러면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서관 관리들을 데려가요.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책 찍기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책을 찍어야 되는데 이 관리들이 전부 다 장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냥 영의정 집안, 좌의정 집안 가가지고 책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중앙에서는 이렇게 하고 지방은 또 어떻게 하냐? 관찰사나 수령이 되잖아요. 특히 전라도, 경상도 쪽 관찰사나 수령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청탁이 갑니다. 우리 집안 족보랑 우리 집안 어르신들 문집 좀 찍어달라고. 그래서 또 지방의 가명은 가명대로 이렇게 자기네 집안 책 찍어달라고 막 사돈의 팔촌까지 막 다 연락이 와요. 하나가 이렇게 딱 임명이 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만큼 책을 찍는 장소가 없어요. 이런 국가의 물령 밖에 책을 찍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선이. 근데 주자소는 이제 주자 활자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금속활자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뭐 금속활자 책은 뭐 아무나 찍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뭐 금속활자 제작 방식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지서는 종이인데 또 종이가 그렇게 귀해요. 조선 시대에는. 그래서 제가 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책을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목판 파는 값이랑 종이 값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목판을 50장을 만들면 종이가 50장이 필요하잖아요. 반반이에요. 그 비용이. 그래서 그러니까 종이가 또 되게 귀했는데 그 종이를 만드는 중앙기관이 이제 조지서죠. 조지서는 이제 태종 때 이렇게 설치가 돼가지고 이제 주로 이 저화지 표와 자문 그리고 서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종이를 제조 관리해서 여기서 만든 종이로 교서관에서 이제 찍어내는 거죠. 근데 이 조지서에서 가장 중요한 종이는 이거예요. 이거 중국 황제에게 보내는 종이 만들기.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늘 종이는 모자라요. 찍고 싶은 사람은 책을 찍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지만 이제 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지서의 조직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종이는 이제 조지서는 중앙 관청이지만 이제 지방에 주로 이렇게 또 전라도하고 또 경상도 이런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지장을 보내서 또 그 관청의 공무를 종이를 이제 만들게 시킵니다. 그래서 경상도에 260명, 전라도 236명, 그다음에 충청도 황해도 강원도 이렇게 갑자기 확 줄죠. 그래서 우리나라 출판은 중앙과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세 군데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장인들로 모자라서 사찰에 승려들까지 다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조지서는 지금의 세검정 여기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거기에 있었죠. 북한산에 흘러내려온 맑은 물이 있어서 또 반석이 많아서 종이에 제조하기 알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현이 옹제청하에 따르면은 세종이 조지서를 설치하고 표전 자문 이게 상소문 종이들인데 이 종이를 감독해서 만들겠는데 서적을 인쇄할 여러 종이를 만들겠으니 품종이 한 가지가 아니다. 고정지, 유엽지, 유목지 이게 뭐냐면 재료에 따라 달라요. 우리나라 종이는 근데 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다 당나무 종이로 만듭니다. 당나무 저지라고 해서 거의 그냥 90% 이상이 닭종이고 여기 고정지는 지푸라기 뭐 지푸라기로 하고 유엽지는 이제 버드나무 껍질로 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지금 쓰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거 하려다가 지금은 다 고정지와 유목지만 있다고 했잖아요. 세종시대 때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결국 우리나라에 살아남은 종이는 이 고정지 유엽지도 뭐 거의 없고 당나무 종이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 책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종이 보면 돼요. 그냥 닭종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 종이를 만드는 게 보면 이게 어려운 기술은 아닌데 너무 힘들고 또 문제가 이 종이를 만들 때 풀을 쓰거든요. 풀을 쓰는데 그 풀이 여름에는 썩기 때문에 제일 좋은 시기가 지금 시기예요. 딱 지금 가을 또 한겨울은 또 물이 얼어서 안 되는데 여튼 이게 풀 때문에 추울 때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종이가 너무 만들기가 힘들어요. 과정이 이건 되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거의 20 공정 정도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 종이 만드는 장인들이 나중에는 다 도망가요. 도망가고 또 사찰에 막 시켰더니 승려들이 다 도망을 가버려서 막 텅 비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보면은 이제 종이도 만들기 힘들고 판목도 만들기 힘들고 뭐 주자도 그 금속활자도 아무나 못 만들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기 힘든 거였고 또 중앙에서 관리가 되는 거였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세검장 있고 조지선은 이제 그 물을 사용하니까 이렇게 있고 이런 거는 뭐 한 번씩 쭉 읽어 뭐 다 뭐 유명한 이야기니까 뭐 한번 그냥 시간 남으면 읽을까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검정 풍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관판이다 보니까 출판 어류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글자 하나 오자 나오면은 막 매 30대 맞고 막 이러니까 근데 사실 말만 이렇지 아니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뭐 이렇게까지 엄하게 하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중종 연간에 되면 아 오탈자 너무 많다 아 진짜 법대로 해라 때려라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긴 합니다. 근데 뭐 일단 이렇게 지향하는 바는 이렇게 되게 엄격했죠. 엄격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관에서 만드니까 책이 되게 잘 만들어졌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처벌들을 해서 이제 감독을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선생님께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주로 관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이제 관에서 찍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사대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책을 찍을 때 주로 관의 물력, 뭐 교서관에 지인 하나 있으면 뭐 부탁해가지고 그 장인 몇 명만 우리 집으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막 찍게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 수령이나 관찰사 누구 하나 가면 거기 지방에서 또 책을 모판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책들을 찍어냅니다. 아니면 사찰. 사찰을 이용을 해가지고 승려들이 이제 각수나 종이 만드는 사람들이 승려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책을 찍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되게 힘들게 이렇게 찍어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거를 뭐 만들어서 판다, 뭐 출판사, 서점 이런 게 18세기까지는 상상하기 어려운 되게 구조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한테까지 이렇게 책이 보급이 되는 게 쉽지가 않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양반들조차도 책이 너무 귀한 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잠깐 쉬었다가 제가 다음부터 이제 동시기에 일본은 어땠나 일본의 상황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백과전선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정말 뭐 와한 삼제도회 해가지고 더 많이 발달했고 중국도 많이 발달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되게 미약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가 사실 출판 상황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는 제가 선생님께 조선의 어떤 관판 위주의 서적의 그 출판과 어떤 인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18세기까지 거의 19세기 말까지 19세기 중반까지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제 아주 일부의 방각본을 얘기를 합니다. 방각본이 뭐 한글 소설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초학서 아니면 실용서 뭐 의서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방각본이라고 해서 판매용 서적이 등장을 해서 뭐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는 뭐 활발하게 팔렸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비율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방각본은 서울하고 그 다음에 아까 대구 달성과 그 다음에 전주 완영 이 셋밖에 없습니다. 셋밖에 없고 이게 기껏해야 뭐 소설이라든가 뭐 실용서, 뭐 농서, 의서 뭐 이런 유 그 다음에 초학서, 뭐 천자문 글씨 배우는 거 되게 한정돼 있고 그리고 그게 본격적인 그런 출판사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문제는 서점이 없어요. 서점이 책을 그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쌓아놓고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쌓아놓고 판매를 하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서점이 등장한 건 거의 뭐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 되게 늦게 등장을 했고 그것도 처음에는 서울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도대체 그럼 책을 어디서 구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찍어내고 사찰을 이용하든 뭐 가명을 이용하든 중앙기관을 이용하든 권력이 없는 사람은 빌려서 베껴요. 많이 베껴요. 그래서 필사하고 그리고 뭐 그도 안 되면 그렇게 책을 볼만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일단 책이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박지원의 열하일기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지만
출판된 적이 없어요. 조선시대 내내 출판된 적이 없고 필사로 유통돼서 현재 확인되는 필사본이 56종이 있습니다. 더 많겠죠. 당연히 뭐 한 100종까지 나왔겠죠. 그럼 뭐 그게 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만 부, 2만 부랑 비교를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현재 확인되는 열하일기 필사본이 56종이라는 것은 뭐 그 많아봤자 뭐 100종, 200종 그때 필사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못할 거고 그 다음에 다산 같은 경우도 평생 그렇게 책 간행하는 게 꿈이었지만 결국 끝까지 간행을 못하고 죽죠. 자기 생전에. 목민심서, 흐문신서 전부 다 그렇게 유명한 책인데 이거 다 필사본 유통이고요. 조선시대에는 처음으로 인쇄 출판된 게 1901년도에 흐문신서가 처음으로 연월자본으로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목민심서 워낙에 거질이라서 그거를 책을 찍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그냥 관청에서 서리를 시켜가지고 베끼게 합니다. 그래서 목민심서 필사본이 많아요. 한 100종 정도 지금? 많은 게 한 100종까지 안 되고 한 70종 정도 되나? 흐문신서, 경세유표, 목민심서가 다산 저작 중 가장 유명한 3대 저서인데도 이 책들을 현재 보면 필사본 남아있는 게 100종이 안 돼요, 각각. 그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그러니 뭐 나머지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상황인데 일본은 어땠냐? 일본은 이제 에도 시대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에 일본은 엄청나게 상업 출판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상업 출판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출판업은 일본의 경우 에도 시대 초기, 그러니까 이게 에도 시대가 임진왜란 이후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막부니까 이제 17세기인데 에도 시대 초기에 성립한 생산 유통 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분야이다. 그때까지 인쇄란 문화의 한 현상이라도 중요한 건 포인트는 이거예요. 영미 사업이 아니에요. 그 사실 조선은 인쇄지 이 개념 안에서는 출판이 아니죠. 파는 게 아니니까. 영리사업이 아니라서 출판이라고 할 수 없다. 출판이란 문자와 기호화된 정신월등의 소산을 인쇄라는 기술과 판매, 중요한 건 판매인데 판매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판매라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보내는 중요한 문화활동이자 경제활동인데 에도가 에도시대 일본의 그러니까 우리의 조선후기에 상업출판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일본은 일단 상공업이 발달을 하고 촌인이라고 하는 중간계층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출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연극도 없고 그러니까 몇 가지 중국이나 일본에서 엄청 발달했는데 우리에게 좀 안 발달한 게 뭔가 했더니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중간계층이 없습니다. 중간계층이 성장을 제대로 우리나라 못해서 일본이나 중국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명말청초에 청나라 때 상층의 아와 하층의 소계 문화를 만나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미술의 우기요회라든가 문학의 통속소설, 연극의 가부기 이런 것들이 이 중간 계층의 문화인데 이게 대중과 자본이 결합을 해서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문화예요. 판매되는 이게 일본은 18세기, 19세기에 크게 나타나는데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그 상층에 아주 훌륭한 문화가 있죠. 하층에 훌륭한 문화가 있어요. 봉산탈춤도 있고 농악도 있고 뭐 민요도 있고 상층도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나라 진짜 의괴니 뭐니 뭐 엄청난 문화유산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이런 서민들 평범한 사람들이 누릴 문화가 대체 뭐가 있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빈약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상업출판 이게 지금 1610년이죠 임진왜란 직후에요. 사실 일본의 상업 처음에 초창기 출판은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활자 문화가 큰 역할을 했죠. 17세기 중반에 상업출판 발달하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제 교토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오사카 그 다음에 에도로 이제 넘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출판 서적이 이렇게 막 증가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상업출판이에요. 상업출판. 이제 오사카가 당시에 이제 에도와 함께 그 동경과 함께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로서 여기가 일종의 서민 문화가 발달을 한 거예요. 오사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에도, 지금의 동경이죠. 동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에도의 상업 출판에서 중요한 건 사파본, 그림책이 많이 등장해서 이게 바로 만화, 망가의 효시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우기요의 목판화. 목판화 아주 여러분 다 아시는 그 혹사이에 그 왜 이렇게 큰 파도 있는 거 있죠? 파도 있는 그런 그림.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목판화예요. 목판화. 왜 중요하냐? 그 당시 우리나라는 신윤복과 김홍도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윤복과 김홍도 그림을 누가 가질 수 있겠어요?
양반들이 아니면 못 가져요. 왜냐면 그림이 한 장씩이잖아요. 근데 판화로 찍었어요. 판화로. 판화로 찍었다는 건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사이니 크로시게니 하는 유명한 우기요의 화가들의 작품을 뭐 천장, 만장 막 찍어요. 계속 찍어요. 그냥 그 사람 죽고 나서까지. 그래서 정말 누구나 다 가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이런 서민 문화의 발달과 출판 문화의 발달,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서민들이 누리는 걸 일본이나 중국은 18세기부터 누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때 우리나라의 중간 계층이 도대체 어떤 계층인가, 요즘 연구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존재는 하지만 비중의 문제예요. 비중이 되게 작죠. 뭐 이건. 그래서 이제 일본은 책을 내도 어떻게 냈냐면, 우리나라는 당시에 나오는, 아까 당시 품위를 봤잖아요. 모든 책이 다 한자입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만 당시 책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자, 이거 우리나라, 여기까지는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근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금 읽기 쉽게 옆에다가 이렇게 훈점을 이렇게 좀 달아놓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또 자세하게 주석을 달아놓는다거나, 여기 보세요. 이렇게 히라가나, 우리의 한글, 한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자로, 그러니까 이거 한자를 아는 사람은 이거 봐. 한자를 모르고, 나 좀 한자 잘 모르는데, 약간 알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보면 돼요. 한자를 좀 잘 알지만 설명이 필요한 사람은 이거를 보고, 이거는 가타카나로 어떻게 읽는지를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글로 훈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수신본이라고 되게 작은 책이에요. 손에다가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요즘에 문고판 딱 그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게 크기가 이게 우리나라 책 사이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이게 우리나라 거고요. 이게 일본에서 보통 파는 거고 이게 문고판, 이게 일본 건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책이 다 이렇게 큰 것만 나와요. 왜? 큰 거를 보고 한자를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 책이 크다는 거는 종이도 많이 들고 비싸요. 이렇게 만들려면 쉽지가 않죠. 근데 일본은 대신 작게 만들고 종이도 더 적게 쓰고 종이도 더 후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그러니까 널리 보급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의 책을 만든다는 건 그런 것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독자층인 거죠. 우리는 거기 그런, 우리는 이런 책이 없어요. 이런 게 거의 19세기 말까지 존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책은 읽을 만한 계층은 없는 거죠. 그거는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본은 보시면 이렇게 사파본도 이렇게 이제 나중에 출판 발달하니까 화려하게 막 채색 넣어가지고 그림도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당시선.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시선은 아까 한자책밖에 없어요. 한자책. 근데 이렇게 히라가나로 다 써가지고 그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다양한 독자를 이제 고려를 해주는 거죠. 이게 18세기 동시대 조선의 상황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류의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자층이 존재했고 그 독자층에 맞춤형으로 책을 찍어내는 출판사가 존재했고 이게 다 상업 출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업 출판이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는 관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민들은 책을 읽을 만큼 지식이 이제 있지도 않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얻기가 힘든 상황이었죠. 일본은 에도 시대에 이미 이런 서점이 등장을 합니다. 서점이. 이게 에도 시대의 그림들인데. 우리나라는 서점이 없어요. 끝까지 나오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서점이 이렇게 막 가장 활발하게 이렇게 해서 막 그림들 팔고 그림책 팔고 히라가나로 이렇게 다 쓴 거. 이게 우리로 치면은 한글로 이렇게 쓴 이렇게 그림이 있는 책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책이 이 시대에 나오지를.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좀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저는 그런 의도가 없고. 대신 저희 나라, 우리나라 책의 금속활자부는 또 다른 미학이 있습니다. 그쪽은 또 뭐 언제 기회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책은 좀 다른 방향으로 발달을 했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대중통섭서류가 일본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 이게 다 목판화예요. 우키요에 이런 것들. 이렇게 막 시장 통해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20세기 초에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에도의 가장 유명한 그 쯔타야 주자부로의 쯔타야라는 서점이에요. 쯔타야 가장 유명한 통속 서점이에요. 이거 이제
이런 에도 시대의 출판 상황을 또 알고 싶으면 제가 번역학생의 에도 독서를 보시면 되는데, 거기 제가 표지로 쓴 게 바로 이 쯔타야인데, 이 쯔타야가 그 시기에 에도 시대 가장 유명한 통속서였는데, 이게 바로 보신 적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지금 대표적인 가장 유명한 서점입니다. 서점 체인점입니다. 그 쯔타야가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그 에도 시대에 가장 쯔타야 주자부로라는 유명한 출판가예요. 출판가 통속서를 가장 많이 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사람의 그 서점을 물려받아서 오늘 일본의 가장 큰 우리의 교보문고 같은 그런 서점 시스템이죠. 그렇다면은 이 에도의 독서열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일본의 이 독서열이라는 것은 결국 스스로 공부하는 독자와 서점 유통에 대한 이야기인데 책을 통해서 고급 지식, 그러니까 경전, 사서삼경의 지식이 보통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면서 새로운 독자층, 이 독자층이 바로 저희들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고 저희 같은.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무언가를 알고 싶은데 일본도 이 이전까지는 일반 보통 서민들은 사서삼경을 공부를 할 길이 없었어요. 스승님께 나아가서 비전으로 전해오는 해석을 듣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이때 이 출판이 발달을 하면서 책을 갖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책을 읽고서 공부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유럽도 사실 그 모든 것이 다 18세기 이후 종교개혁 이후에 성서가 널리 보급이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출판 문화가 발달을 하면서 책이 널리 보급이 되면서 이제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번역한 거고 이게 이제 그 내용인데 결국 이 내용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평범한 독자층의 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도의 독자라는 것은 에도 시대 우리나라의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를 상상하시면서 들면 이제 차이점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책을 읽기 위한 훈련을 자비를 들여서 스스로 해야 됐고 시간과 노력, 돈을 들여서 글자를 배우고 책을 읽어야 했고 독서는 일상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행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왜 이 좋은 날 지금 단풍놀이 가고 다들 바쁜데 왜 여기 와 오셔가지고 이 에도 시대에 뜬금없는 책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 무엇을 바라고 했을까? 그런 독자들이 에도 시대에 되게 많이 출연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그들을 교육했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경전여사인데 이게 뭐냐? 경전의 스승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문 유학 경전, 사서삼경,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런 책들을 히라가나, 우리로 하면 한글, 한글로 읽는 방법을 설명해서 독학이 가능한 참고서가 에도 후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없어도 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근대라는 것을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이 이제 이때 그 출판업의 발달과 함께 민간인 그 보통 서민들을 위해서 등장을 해요. 대학. 그래서 원문을 쓰고 히라가나로 다 읽는 방법을 써줘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한글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광고문을 보면 경전여사 이 책은 상단에 읽는 방법을 히라가나로 적고 하단에 본문을 배치하였으며 초신사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히라가나 주석을 달아놓았다. 선생에게 나아가 소독이 뭐냐면 뭐 자활,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뭐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옛날에 그런 거를 이제 배울 수 있게 하는 건데 옛날에는 서당에 가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을 그런 거를 학문을 배울 시간이 없는 이들이나 선생이 없는 촌구석에 사는 이들도 금방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백과 사실 결국은 이런 것도 나중에 다 백과사전과 연결이 되는 건데 이렇게 전과 같은 책이에요. 전과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보시던 그래서 히라가나로 상단에 카키구다시문 이게 뭐냐면 읽는 방법이야. 한문은 못 읽잖아요. 한자는 그걸 어떻게 읽는지를 알려주고 해설을 다 히라가나로 적고 그래서 혼자 공부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크기가 반지본이라고 일반 사이즈보다 작아요. 일반 책보다 왜? 그래서 경전을 가볍게 만드는 것으로 그 이전까지만 해도 어디 감히 군자님 말씀을 그렇게 허접한 종이에다가 허접한 크기로 찍냐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책이 끝까지 그렇게 책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보급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싸게 저가에. 그래서 통속서까지는 아니지만 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냅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책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오칩몸이라는 게 그건 커요. 책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작은 책이 잘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종이가 남아돌아서 절대 아니죠. 종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가의 책을 살 독자층을 고려를 안한 거예요. 나중에 반값본 보면은 딱 그렇게 아주 얇은 종이에 가볍고 얇고 막 이렇게 허접하게 나와요. 근데 일본을 보시면 이렇게 상업 출판이 발달한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책 크기가 딱 그 책의 성격을 보여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학술을 사는 하드커버에다가 아주 크고 무겁고 그 다음에 문고판 책들 보면 작잖아요. 그게 에도 시대부터 이미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본은 경전과 학술서류고 중본은 그 대본의 딱 절반 크기라서 이게 통속서, 소설류 그래요. 그러면 반지본, 아까 그 경전여사 같은 경전 참고서류가 바로 통속적인 학술서, 그림책 이런 책이 딱 경전과 통속서의 중간, 이게 바로 중간 계층들이 읽는 책이에요. 그리고 특소본은 문고판, 오늘날의 문고판 사이즈, 이 소본이. 그래서 이렇게 딱 에도 시대에는 책의 크기가 바로 그 책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첨류고 이제 보통 이게 이제 경전류 사이즈고 우리나라 책도 우리나라 책은 거의 다 이 사이즈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통속서면은 이게 이 중간께 그 일반인들이 그 경전을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유의 책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소설보다 더 허접한 그 조르리 대본, 가부키 대본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수진본, 그 문고판류. 그러니까 문고판이 이때부터 나왔어요. 문고판 사이즈였다. 갖고 다니면서 편하게 읽으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전여사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런 경전여사가 처음에 사서 대학 중형 논어 맹자 나온 다음에 효경, 제자직 소학.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서 한 100년에 걸쳐가지고 한 80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에도 시대에 큰 유행을 끌면서 이게 그 중간 계층의 사람들에게 경전을 가르치는 일종의, 쉬운 해설. 그런데 이제 이 경전여사라는 책이 또 나올 무렵에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관정개혁이라고 해서 막부의 관리들이 일본은 철저한 신분제고 과거제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라이 계급이 있고 이제 그 밑에 행정직이 있는데 사무라이 무사계급은 타고나는 것이어서 그냥 사무라이로 태어나면 사무라이로 살다가 죽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에도 막부에서 사무라이들한테 너네 공부 좀 해라. 너네 너무 무식하다. 그래서 시험을 보겠다고 해요. 유학서를. 그러니까 칼만, 걔들은 무사잖아요? 칼만 차고 칼만, 이렇게 칼숨씨만 겨루던 애들한테 갑자기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이 사람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뭐 유학자들처럼 스승님한테 가서 공부할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본 책이 이 경전여사 같은 류의 책이었어요. 또 그러니까 시대를 또 잘 탄 거죠, 갑자기. 그래서 그 즈음에 아까 그렇게 히라가나 해설, 경전주석서와 같은 유의 책들이 불경도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무술서도 그렇게 나오고 의학서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책이 그렇게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한자로만 쓰여있던 게 우리나라하고 비슷했어요. 일본이라고 뭐 달랐던 게 아니었는데 그 이전에는 한자로만 쓰여있었던 모든 정보와 지식이 이 지금에 와서는 다 히라가나 해설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갑자기 모든 책이 국문 해설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민간의 서민들이 볼만한 국문 해설서의 등장이 한참 뒤죠. 또 뭐 한 가지 조금 다르지만 목민심서가 언제 처음 한글로 번역된 줄 아세요? 1970년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901년에 최초로 인쇄본이 나왔다고 한자입니다. 한자로 나왔고요. 일제시대 내내 한자로 나왔는데 근데 한 가지 더 가슴 아픈 얘기를 해드리면 1920년대에 일어본이 나왔어요. 목민심서. 네, 그런데 한글본은 70년대에 처음 근데 북한이 먼저 했어요. 60년대에 북한은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민심서를 이름은 아는데 읽지를 못한 거죠. 한문을 아는 극소수를 빼고서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실 책의 유통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자랑하잖아요. 다란이경과 직지신경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본과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를 소유했다고 늘 자랑을 하지만 그건 훌륭하지만 얼마나 더 밑으로 보통 사람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게 했는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미 명말 청초에
이미 그런 게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천자문도 이렇게 쉽게 다 해설을 해주고, 이건 불경, 반야심경도 다 이렇게 해줘요. 우리나라 불경 아직도 지금 번역 제대로 안 된 게 많아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죠. 한글 그 대장경 번역.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림도 넣고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이제 언해본이 없던 건 아닙니다. 이게 서경 언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일반 민간인들을 위한 게 아니고 이게 어린이들 초학자들을 위한 그런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보려면 서경 이런 걸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일 처음에 서당 가서 배우는 그런 용이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자세한 해설을 하고 하는 류의 책은 끝까지 나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책 크기도 지금 다르잖아요. 되게 우리나라 크잖아요. 그래서 이 경전여사라는 책이 등장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원래는 서당이 있고 사숙이 우리나라 서원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원이 있어서 서당에서는 그냥 글자랑 계산을 배웠고, 사숙, 그러니까 제대로 유학 공부할 친구들은 우리나라 도봉서원이니 뭐 이런 서원 가는 것처럼 서원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경전여사 같은 그런 류의 참고서류가 등장을 하면서 서당에서도 이제 일종의 학교가 된 거죠. 그냥 보통의 학교가. 그래서 가까운 서당에 가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런 그 우리나라 서원 같은 보다 본격적으로 유학을 공부하는 기관은 분명히 존재했고, 일본도 뭐 그런 데는 까다롭고 들어가서 이제, 나름 뭐 이제 뭐 오기소라이라든가 이토 진사이라든가 일본도 뭐 훌륭한 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계열의 사람들은 따로 존재하지만, 그렇게까지 또 우리가 본격적으로 뭐 여러분들도 뭐 거기까지 가가지고 지금도 지곡서당이니 뭐 있거든요. 오늘도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공부하기엔 부담스럽잖아요. 뭐 대학원까지 가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건 부담스러운데, 그냥 적당히 뭐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박물관 문화 강좌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에도 시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까지는 아니어도 난 어느 정도 그래도 나도 논어 맹자 읽고 싶은데, 그런 거를 조선에 있으면은 이제 배우는 게 뭐 중인 계급 이상 아니면 사실 쉽지가 않지만, 여기서는 일반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책의 독자로 성장하고, 교양인 계층만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문예와 학문에 참여하는 시대, 이런 것들이 한 100년에 걸쳐서 일본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사실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다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란 것이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이 근대화가 사실 우리보다 일본이 그렇게 빨리 근대화가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문을 열었고, 일본은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 10년 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근대화에 그렇게 뒤처진 것처럼 보였을까? 사실 생각해보면 그 이전 100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19세기 내내 100년간 보통 서민 계층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책으로 교양을 쌓고 할 수 있는 기반을 100년간 마련을 한 거죠. 우리는 그 100년을 사실은 놓친 부분이 좀 있죠. 되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배우는 일을 당연히 여기는 대중의 의식, 교재와 참고서를 신속하게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던 출판업계의 능력, 이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개인 의식과 사회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나중에는 지방까지, 정말 시골 구석까지 그런 책들이 유통망을 통해서 에도에서 어제 찍은 책이 바로 뒤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책과 독서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누리는 걸 100년, 200년 전에 이제 먼저 당연하게 누린 거죠. 그래서 경전여사와 같은 책이 생각하는 힘을 민중에 부여하였고, 그러한 근세적 지식의 형태가 바로 근세 지식의 기반이다 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하는 힘을 스스로 기를 수 있게 하고 이제 근대라는 새로운 세상을 이끌었다고 하는데, 이 무렵에 제일 많이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사전류예요. 사전류. 온갖 종류의 사전이 일본에서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잡다한 지식들이, 그러니까 잡다한 지식들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바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식들을 요구를 받아서 바로바로 낼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주제를 딱 바꾸서
조선의 백과사전? 나 이게 좀 당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백과사전 하면 유서류를 하고 이제 지복 유서를 얘기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복 유서도 그때 이렇게 간행돼서 이렇게 널리 보급되는 류의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프랑스의 백과사전 얘기할 때 프랑스도 바로 이런 출판 문화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서민층, 부르주아라든가 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시민 계층이 성장을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지식들이 되게 잡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지배층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유교 경전 이런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에 관련한 학문 이런 것들을 하지 앵무새 기르는 법 그다음에 뭐 이런 게 나중에 우리나라에 나오긴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소소하고 작은 지식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책을 읽어야지 그런 책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사실 이렇게 주변국이나 서양과 비교할 때 우리가 지금 아직 그런 인프라가 형성이 지금 못된 상황에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또 그런 지식의 욕구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지식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존재했고 이제 거기서 소소하게나마 우리도 유서류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되냐?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인문 잡지 한 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쓴 글을 이제 바탕으로 한 건데 여기 보면 17, 18세기 조선의 중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런 백과사전이라든가 아니면 소소한 되게 작고 그 이전 시대의 유학자들이 보기에 허접해 보이는 거에 이제 관심을 갖는 그런 지식을 이제 창출하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중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서 그 17, 18세기 조선의 어떤 그런 새로운 계층을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무언가 하나에 빠져가지고 미쳐서 그거를 끝까지 파는 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근대의 지식인의 한 전형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중독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한자로 놓고 보면 이게 중은 적중하다라는 뜻이고 독은 독이죠. 해로운 거죠. 그래서 이게 어원을 따져보면 크게 신체적인 중독이 있고 정신적인 중독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중독은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건 포이즈닝이죠. 독성 물질에 의해서 신체 기능 상 이게 가장 1차적인 뜻이에요. 가스 중독, 식 중독, 납 중독. 이게 가장 1차적인 뜻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인톡시케이션이라고 해서 요즘 좀 문제가 많이 되는 알코올이나 마약성 물질에 의한 신체 기능 장애.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죽진 않아요. 포이즈닝은 바로 죽는데 이건 당장 죽진 않는데,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 거죠. 지속성. 그래서 진통제, 수면제는 약물 중독. 이거는 이제 몸에 대한 중독인데, 사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이 정신적인 중독입니다. 정신적인. 어딕션, 의존증. 도박, 쇼핑, 인터넷. 뭐 이런 식의. 이거는 이제 몸에 해로운 건 아니, 뭐 계속 이러면 몸에도 해롭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것과 이제 차원이 다르죠. 근데 중독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세 가지 뜻을 다 쓰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한글 사전에 보면은 이제 거기서는 중독을 독극물이 신체에 들어가 독성작용을 일으켜 조직과 세포를 파괴하고 생리기능의 장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는 현상. 포이즈닝이고요.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이게 이제 불량한 사상의 독에 빠진 것을 비유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래서 이제 중독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놓고서 이제 독극물에 감염되어 신체적으로 해를 입거나 불량한 사상에 빠지거나 정신적 차원에서 어떤 물질에 계속 의존.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조선 후기에 되게 문제가 되는 사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어원을 따지고 보면 이제 어딕션이라는 것은 라틴어에서 원래 헌신하다, 바치다, 포기하다, 버리다. 되게 아주 정반대의 뜻을 하나에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상대를 향해 헌신을 하면서 내 존재를 포기를 하는 그런 되게 다른 방향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나중에. 결국, 여기가 지금 성지박물관이지만,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종교라는 것이 사실 일종의, 저 이렇게 얘기하면 신성모독이 될까, 갑자기 걱정인데, 그냥 이렇게 학술적으로. 종교가 바로 이 정확하게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저 멀리 계신 저 신에 대한 헌신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게 바로 종교죠. 그러니까 종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최상위의 중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신을 바치는 건 노예가 되는 건데 그 노예가
기꺼이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그 수많은 순교자님들께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자신을 바친 거죠. 더큰 무언가를 위해서. 그래서, 사실 한영훈님께서 원래 승려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는 그야말로 이 정말 종교가 아니고서는, 종교적 세계가 아니고서는 쓸수 없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그 중독을 노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고, 자유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당신에겐 복종만 하고 싶고,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잘크면. 이게 지금 어디서 많이 들은 간증 아닌가요? 간증, 기독교에서.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고 하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정말 이게 중독인데, 이에 대해서 군말이라고 따로 덧붙이고서, 이게 뭐냐, 누구냐, 님이야, 님. 복종의 대상이.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화의 님이 봄비라면 마시니의 님은 이태리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니라.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서 이 중독의 대상이 바로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독이라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약입니다. 독초하고 약초는 사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독은 원래 건강이나 생명에 해가 되는 물질이고, 산악구 모진 기운의 기색인데, 사약의 한자가 내릴 사입니다. 죽을 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깨알 상식을 알려드리면, 이게 죽을 사라고 사실 헷갈려 하시는데, 임금님이 내리시는 약입니다. 사약은. 그래서 사약은 사형에서도 가장 최상위의 방법이라서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몸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죽음의 방식이기 때문에, 보면은 역적들한테는 절대로 사약 아니죠. 능지처참을 시키잖아요. 차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체발부 수지 부모기 때문에 가장 최고로 이렇게 위의 것이 능지처참이에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다 갈갈이 찢는 거니까. 차명은 그나마 머리만 딱 하는 거라서 개중 조금 나은, 그 자르는 것 중에 나은 건데, 가장 임금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이 사약이에요. 사약. 그래서 사약 내리면 다 절세번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사약의 재료가 부자인데, 이 부자가 엄청나게 귀한 한약재입니다. 이게 원래 양기를 보충하는 약재. 사약에 들어가는 이 한약재들이 온갖 종류의 귀한 것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이 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은도 그래요. 수은이 원래 불로장생을 위한 단약의 핵심 재료입니다. 근데 그 명나라 황제들이 전부 다 수은 중독으로 죽습니다. 독요에 빠져가지고 불로장생하겠다고 해서. 인체에 사실은 심각한 중독을 갖고 오는 독극물이죠. 근데 이게 불로장생을 위한 단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과 독이라는 게 사실은 정반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연운방이라고 하는 게 수은을 태워내는 연기에 상처에 쏘이는 처방인데, 종기 치료할 때 쓰는 방식인데, 정조가 마지막에 이 연운방을 하고서 죽습니다. 종기 때문에 쓰러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그뭐 독살했다고 막 소문이 난 거죠, 한참. 그래서 이제 뭐 신체의 중독을 해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홍만선이라는 사람이 살림경제라는 책, 이것도 일종의 백과전서류입니다. 이게 18세기에 나온 온갖 종류의 지식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살림경제에 보면은 지복유설, 동의보감, 온갖 종류의 책들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사전같이 만든 건데, 거기서 보면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책들에서 뽑아서 만듭니다. 이거는 다 이제 몸에 그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될것 같지가 않던데, 뭐 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건 이게 아니고, 사실 조선시대의 문제는 그 중독의 개념이 몸의 중독이 문제가 아니고 정신의 중독이 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의 중독은 뭐가 제일 문제냐면, 이단의 사상에 빠지는 게 바로 중독입니다. 이단은 뭐냐? 성리학 이외에는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주희. 조선의 사대부들이 그렇게 모시는 주희가, 그러나 그 학설이 자목강호에 퍼져서 환자의 뜻을 덜고 어리석은 잘못을 더하니, 뭐, 이 재앙이 언제 그칠지 모르겠습니다. 허경환 또한 조금 중독된 것 같습니다라고서, 처음에 이게 육구현이 육상산의 그 양명학의 시조 같은 사람이에요, 주희씨도. 그 사람의 사상에 누가 빠졌다고, 그거를 중독됐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이전까지는 중독이 사상의 중독이 아니라 거의 그냥 신체적 중독으로 썼지, 이렇게 사상의 중독을 표현을 안 썼는데, 주희가 이렇게 편지를 딱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송시열이 바로 주위를 그렇게 섬기는 송시열이 윤유, 송시열의 철창지 원수인 윤유, 끝끝끝내 이제 결국 사형 먹여서 죽이겠죠. 그 윤유에 대해서 중용의 해석을 두고서 그 당시 이제 윤유가 양명학을 좀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자를 비판하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숙종실록에 상소를 하기를 다들 송시열한 윤유에게 중독이 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윤중의 아비 윤성거가 심했다. 윤유는 사문난적이고 뭐 윤성거는 주자를 배반했고 그래서 당장 애들을 다스려야 한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윤성거가 더 나쁜 놈이다. 윤유야 원래 나쁜 놈이지만 윤성거는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더 나쁜 놈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독됐다는 표현을 써요. 그랬더니 이제 박광일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송시열의 문인인데 누가 질문을 해요. 아니 윤성거를 두고 윤희의 독에 중독된 말한 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중독 두 글자는 주자에게 나왔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주자. 당시 뜻을 같이 했던 학자들이 사악함을 배척하는 것이 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자에 조금 중독되었다는 가르침이 있었으니 이렇게 중독되었다는 건 송시열 선생님께서 처음 한 말이 아니라 주자 선생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명학이나 이런 데 빠지는 게 중독이다. 이게 조선 후기 지식인들에게 금과 읍조예요. 이거를 벗어나면 사문난적 되면서 이제 배척당하고 심하면 죽는 거죠. 윤유처럼. 그러면서 18세기 보면은 이 안정복 같은 사람도 사실 일종의 실학자로 우리가 분류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렇게 양명집을 왜 보냐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어? 너 거기에 중독되고 만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되게 쉽게 쓰지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중독이라는 게 독에 지금 감염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양명학이 한마디로 독이라는 거예요. 독이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복 정도 되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조선 후기가 역사 쪽의 중독자들 보면 교황청의 면제부를 반대하며 95기조 반반군으로 종교개혁을 이끈 루터도 교황청 눈에는 사탄에 중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사교라고 한 게 아니라 조선시대에 사교를 신봉한 조선 후기 천주교들도 그 당시 조선 조정에서 볼 때는 다 중독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화형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러면서 결국 근데 그게 중독자라고 욕을 먹었지만 오히려 성인이 되시는 거죠. 죽음으로써 오히려 불멸을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면 이수광이 지폭유설에서 쓰기를 인용한 건데 병에는 감이 있고 상이 있고 중이 있어요. 감은 스친 거예요. 스친 거고 상은 피부와 살점이 좀 다친 건데 이 중은 폐장육부에 들어가서 심각한 거예요. 중한, 중풍, 중서, 중습, 중기, 중독이 사악한 기운이 그 강원도로 침입을 해서 중병이 된 거예요. 술 중독, 도덕질과 같은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상태가 중이고 그런 종교에 빠지고 한 사람들 다 중독이 되는 거죠.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 18세기에 그런 중독자들, 되게 자잘한 거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갖다가 벽, 광, 나, 치, 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루 종일 꽃만 보고 그림을 그린 사람, 서화수집에 빠진 사람, 그 다음에 장황에 빠지고 돌만 보면 벼르를 깎아서 돌에 미친 사람, 칼에 빠져 닥치는 대로 수집한 사람, 책에 빠진 책장수, 바둑에 빠진 사람, 뭐 여행에 빠진 사람, 건물에 빠진 사람, 그림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의 빠진 것들을 기록을 했어요. 뭐 이덕무 같은 사람은 앵무새에 빠져가지고 앵무새에 대해서 막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이면 돌에 대해서 막 쓰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나중에 이제 총서로 모이고 모이면 또 백과사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백과라는 것은 온갖 100가지 과목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본 송시열이라든가 이런 주자 성리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조선에 특히 조선 후기에 사상계를 장악을 하는 상황에서는 무언가 조금 다른 양명학을 얘기를 해도 당장 중독되고 사문난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되게 학문적으로 경직이 된 시대가 펼쳐진 상황에서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미쳐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이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여기 정민 선생님도 이번에 강의하셨는데
이 미쳐야 미친다라든가 뭐 조선의 프로페셔널, 뭐 벽광 나치오 이런 것이 바로 그 시대에 어딘가 자잘한 거에 중독된 거, 중독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뭐 한나를 소개하자면 이제 조신선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책에 미친 거예요. 책에. 그래서 근데 이 책에 이 사람이 책에 미쳤다는 게 그 책을 읽는 게 미친 게 아니라 자기는 어떠한 책을 몇 년 소장하고 있다가 그 가운데 어떤 책을 나름토록 몇 번 팔았는데 책의 내용은 모르지만 어떤 책은 누가 지었고 누가 조석을 달았고 며칠에 몇 책인지는 알고 천하의 책을 다 파는 그러니까 책장수예요. 그래서 천하의 책을 아는 사람 가운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천하의 책이 없어지면 뭐 나도 달리지 않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서점 주인은 아니고요. 박물 상사처럼 돌아다니면서 책을 팔았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책을 갖고 있고 한 거를 다 아는 이 사람은 이제 책에 미친 사람이죠. 이제 이런 사람도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아무개 할아버지, 아무개 아버지가 책을 사들이더니 귀한 몸이 되고 높은 벼슬어치가 됐는데 그 아들 손자들이 책을 팔아먹더니 궁금해지고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겪었고 천하의 슬기롭고 어리석으며 어지고 못난 사람들이 끼리끼리 무리지어 쉬지 않고 생겨나는데 내가 천하의 책만을 이해할까요? 책을 통해 천하의 인간사도 이해하죠. 마지막에 핵심인데 아까 그 사람들도 돌을 통해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새를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그러니까 작고 작은 것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들이 17, 8세기에 조선에 등장을 합니다. 무언가에 빠져서 마침내 궁극의 도에 이르고 지고지순한 예술을 성취하고 엄격한 신분과 규범 그리고 아까 그런 사상적인 억눌림에 있던 그런 조선 후기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와 창조를 갖고 온 것이 바로 이렇게 무언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책들이 바로 그런 자잘한 이야기들이고 그것들이 이제 모여서 지난 시간에 했던 김영식 선생님이 하셨던 총서류가 되는 거고 또 이제 더 모여서 사전류가 되는 거고 이제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사실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책들에 이제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 이제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참고 문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제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 재미있는 고서 이야기라고 약간 좀 거짓말 같긴 한데 재미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에 제가 사실 제 원래 주 전공 중에 하나가 다산의 그 서지학 다산 저술 관련된 게 있어서 이 다산 저술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책이 가장 다양한 형태로 또 조선시대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산의 책을 이해하면 또 되게 조선시대의 출판 문화를 이해하기가 조선 후기 출판 문화 그 다음에 근대까지 이해하기 좋아서 거기 이렇게 네이버에서 이제 뭐 유경의 재밌는 고서 이야기로 검색하시면 프리미엄 콘텐츠에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여튼 재밌게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제가 무형문화재 장인들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니까 꼭 제가 책장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갑자기 드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책은 제가 이제 또 약간 오늘 백과전서라서 이게 약간 백과전서는 아니지만 일종의 유서류여서 제가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제 알고 보면 반할 꽃이라고 이게 총 52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꽃에 관련된 우리나라 한시를 바탕으로 해서 이 한시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뭐 동백시 기준 같이 우리나라 전통 시대 뭐 세시풍속이라든가 뭐 유서류에서 뭐 다양한 이 우리나라 꽃과 우리나라 그림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시와 우리나라의 그 기록들 세시풍속 다 조선입니다. 조선.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고 뭐 참고할 경우에는 뭐 중국도 넣긴 했지만 이 그림들도 전부 다 우리나라 화가가 그렸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꽃을 보고 1930년대 외국인 선교사가 그린 그림들을 다 실어 놓고 해서 52가지의 이렇게 꽃을 정리를 했는데 왜 제가 이 책을 뭐 지금 책장사가 아니고요. 절대로 이게 일종의 조선 시대에 유서류라는 책이 이렇게 주제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림은 없었지만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림도 싫고 그다음에 온갖 종류의 책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실은 게 일종의 초기 백과전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런 이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꽃과 관련한 일종의 백과전서.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런 백과전서류에는 꼭 시도 나와요. 항상 시로 인용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참고삼아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